이 녀석들 생긴 건 참 귀여운데 말이야. 온갖 말썽은 다 부리네요. 이런 개들도 고칠 수 있나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몽이와 달다리를 만나기 위해 부산까지 달려온 강훈련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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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천외한 문제들을 골고루 가진 몽이와 달다리, 바뀔 수 있을까요? 훈련사를 보자마자 사정없이 지저대는 몽이. 하품할게요. 하나 둘셋. 강아지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하품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지저도 저와 우리 스태프분들은 화나지도 않고 기분이 불쾌하지도 않아. 괜찮아. 보호자가 편안해하자 덩달아 편안해진 아이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몽이가 수술비로만 500만 원 들었다고. 네. 양말 먹어서 양말 빼는 수술. 양말 빼는 수술. 네. 몽이는 상습적으로 양말을 삼켜서 큰 수술을 6번이나 받았는데요. 가족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제가 봤을 때 우리 몽이가 양말을 먹고 그런 것들은요, 스트레스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도 약간의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우울하기도 할 때, 뭐 막 먹고 싶을 네.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들도 그런 친구들이 조금 많아요. 양말 먹는 몽이를 위한 솔루션, 양말 노즈워크 하기. 지금 양말을 좀 여기다가 다 한번 뿌려볼 거예요. 어쩌면 조금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먹지는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간식을 조금 숨겨주고, 그냥 양말을 이렇게 던질게요. 몽이 앞에 양말을 뿌리는 훈련사. 양말 파티네요, 그죠? 엄마도 같이? 야! 오예, 양말이다. 이번에는 제가 간식을 갖다가 중간중간에다 좀 던질게요. 가만히만 지켜보세요. 네. 양말 노즈워크의 첫 번째 단계, 양말 사이사이에 간식을 뿌려줍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간식만 먹어요. 간식만 먹어요. 양말이 관심 없던지. 관심 없어요. 응. 양말들 사이에 떨어진 간식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아이들. 이렇게 할게요. 제가 간식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만 딱 접고 이렇게 내려놔 볼게요. 양말 노즈워크의 두 번째 단계, 간식을 양말 안에 넣고 접어서 놓아줍니다. 안에 있다니까요? 응. 간식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 응. 여기 안에 있다니까. 아니, 아니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니까 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데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게 강아지인데, 그죠? 강아지인데 왜 이렇게 냄새를 못 맡을까요? 왜냐면 여유가 없는 강아지들이요. 눈을 많이 쓰고 싶어요. 눈을 사용하는 놀이를 많이, 그것만 하게 되면 훨씬 더 긴장을 많이 하고 흥분을 쉽게 하는 강아지가 되기도 해요. 우리 강아지가 시간이 지나고 차츰 코를 사용하는 아이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냄새를 네. 맡기 시작해요. 노즈워크의 세 번째 단계, 코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에 간식을 싸서 놓아주는 겁니다. 음식과 음식이 아닌 것, 음식이 아닌 것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강아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냄새를 먼저 맡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간식도 있고 또 그냥 씹다가 말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강아지들이 좀 알게 되면은 물기만 할 것과 또 먹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몽이하고 달달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가 서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만 장난치고 서로만 싸워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쟤가 있으면 또 나는 먹이를 뺏길 거야,
제가 있으면 보호자님한테 혼날 거야. 두 아이는 그냥 이렇게 싸울 때마다 혼내는 건 절대 방법이 아니고요. 먼저 한 아이가 혼자 산책도 할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친구들하고 좀 어울릴 수도 있고 받아야 될 것들을 충분히 받으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강아지하고 싸움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싸우는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 질주 본능 몽이부터 나가볼까요? 어디로 보통 가셨나요? 많이 안 가봐서 그것도 몰라. 네. 이리 하면 전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긴장한 듯한 몽이. 네,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오토바이가 있으면 네? 뭐 지나가게 할까요? 지나가세요. 괜찮아요. 강아지가 되게 무서워해요. 그죠? 지금 볼게요. 오토바이를 보면서. 지금 보세요. 우리 아이 꼬리가 너무 내려갔다. 그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조금만 걸어갈게요. 네. 서둘러 어디론가 가려는 몽이. 천천히 걸어갈게요. 네. 괜찮아요. 지금도 어딘가 숨고 싶어요. 네. 네. 산책 때마다 미친 듯이 달렸던 몽이. 사실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뛰었던 건데 이런 아이들일수록 여유로운 산책이 필요합니다. 강아지가 가자고 해서 훈육 방법이 교육 방법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넉넉한 줄을 줄 거고 그거에 맞게 나는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걸을 거예요. 보호자도 연습을 해보는데요. 막 달려가지 마. 보호자님의 속도를 지키세요. 보호자님의 속도를. 어라, 몽이 이제 제법 잘 걷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 바로 그때 이거 몽이가 이 실내를. 오, 너무 좋아요. 오줌 밖에서 싸본 적 있어요? 아니, 똥만 쌌어요. 밖에서 이렇게 오줌 싸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 커뮤니티에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시원하게 오줌도 싸고 천천히 걷기도 하고 우리 몽이 너무 훌륭하네요. 이제 달달이 차례 몸줄을 매주려는데 다시 으르렁. 발만 만지는 게 싫은 게 아니네요, 그죠? 네, 요즘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갑자기는 없어요. 지금 저 친구가 저렇게 낑낑거리고 이제 으르렁 거릴 때마다 조금 만지지 못했죠. 이렇게 놀랐고 뭐 물리게 됐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달이는 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걸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많이 맞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좀 그랬었었다고 하나요? 예전에? 네, 발톱 깎일 때 많이 맞았다고. 좀 그래서 좀 싫어하게 됐구나,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굳이 안 건드렸거든요, 발 같은 거 싫어해서. 산책도 그래서 지금처럼. 네. 갈 수가 없으니까 발을 씻겨야 되는데.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조금씩 이 친구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저걸 보면은 아마 이 친구는 나를 또 강제로 만질 거고 강제로 뭐 할 거고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싫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만지려고 해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던 달달이. 이런 아이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당장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줄 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저 친구 몸 만지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하게끔 만드는 교육으로 좀 다시 바꿔볼게요. 네. 좋아야 내려갈게요. 예민한 달달이를 위한 솔루션. 보호자 손길을 좋아하게 만들기. 4교시 종소리가 어땠어요, 학창시절 때? 띵동띵동. 아니요, 기분이요.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좋죠. 네. 왜냐면 반찬이 어쨌든 간에 4교시 종소리는 네. 좋아요. 네. 그죠. 이 친구도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소리가 아마 기분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딸깍 소리에 맞춰 간식이 나오네요. 자, 이 클리커라 그래요. 떡딱이. 이 떡딱이 소리가 나게 되면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떡딱이 소리가 나지라고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제 손에 코를 대니까 소리가 나요. 손에 코를 대면 딸깍 소리를 내면서 간식을 주는 건데요.
제가 지금 강아지를 만지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저를 만지기 시작해. 알려주고 싶어요. 이 손은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좋은 거야. 저는 나서. 엄마가 손을 피자마자 코를 갖다 대는 달달이. 야, 우리 달달이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없다. 재판. 야, 야 파티. 그래서 나중에는 내 손이 강아지한테 몸에 갔을 때 그때만 클리커 소리가 나고 그때만 보상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아지들은 차분하게 내 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발은 어떻게 닦아줘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반려견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발을 닦는 게 이제 정서상 맞지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아이들은 먼저 첫 번째가 보호자가 내 다리를 만지려고 하는 행위와 멀어져야 돼요. 강 훈련사가 공개하는 발 닦이는 팁. 두터운 러그에 물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축축해진 러그에 간식을 던져줍니다. 강아지가 간식을 먹으려고 움직이면 저절로 발이 닦이겠지요. 보호자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니까 이제는 알았잖아요. 조금 열심히 시켜주자고요. 알았죠? 갑자기 툭 떨어진 강아지 두 마리에 정신이 없었던 가족들. 이제는 몽이 달달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해서 더욱 행복한 여섯 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